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술술 아나운서 길은영입니다. 네, 주식 공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주식술술에서 여러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전략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매일 저녁 9시에 이데일리 TV에서 시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피 업종별로는 섬유이북과 기계업종이 강세를 보였죠.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던 반면 조선주와 건설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11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빨간불을 켰는데요. 시장이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을 유지하던 모습이었죠.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이분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서른지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이제 12월이 거의 다 또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즉슨 이제 2023년도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갖고 계신 종목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외 변수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방향 잡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왔지 않습니까? 제가 2023년도 내가 제일 잘한 게 오늘 이 방송을 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내용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미증시가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 훈풍 역시도 같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경기 연착률에 대한 기대감에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착률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렸을 때 비행기가 하강을 할 때 이제 천천히 이제 속도를 줄여가면서 하강을 하죠. 네. 그거 역시도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를 보이더라도 완만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이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착률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증시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이번 주에 FOMC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기 심리 속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반응하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당연히 업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혼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난주 제가 시장 리뷰를 가져왔어요. 일부러 저번 방송 때 제가 그대로 사용했던 차트를 가져왔거든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 차트가 전형적인 역헤드앤숄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먼저 이제 9월 달부터 하락세가 깊게 나타나고 소폭 반등 후에 그리고 10월 말에 저점을 제대로 찍고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었죠. 제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지금 역헤드앤숄더의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에 나서 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차트가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자, 지금 힘이 그렇게 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계속 상승의 기조, 차트 패턴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송만 보셨더라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은 매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아셔서 정말 여러분들 역량가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열심히 좀 줍줍을 하셨다면 지금 12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빨간불을 켤 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코스닥도 볼게요. 제가 저번 주에 그대로 가져왔던 차트예요. 자, 위아래 이평선들 제가 표시를 해드렸어요. 동그라미로. 위아래 이평선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는 의미를 크게 두진 않지만 자, 코스닥 역시도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그냥 저번 주에 썼던 차트 패턴이에요. 제가 잡아드렸던.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수준이냐. 힘은 강하지 않지만 지지라인 확실히 잡혔죠.
그리고 아직 돌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직 상승에 대한 강한 재료가 없지만 지수 자체는 방어를 하면서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매수를 보류하셨다가는 정말 기회를 놓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2024년도 확실히 오를 수 있는 업종,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매수에 나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2024년도에 과연 로봇이 갈까? 2차전지가 갈까? 반도체가 갈까?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확실하게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미 파동이 세게 나왔던 애들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는 주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올라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힌트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톡방 들어오시면은 2024년도 대응하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이 시장에서도 함께 하신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 추구 가능하실 겁니다. 네, 지금은 매수에 집중해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은 정말 적극적으로 조금 더 매수에 나서야겠지만 아무거나 담는 장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옥석 가리기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죠. 어떤 업종에 집중을 해봐야 할지 이런 건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시나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제가 아무래도 뭐 1년 동안 이렇게 갑니다라고 대략적인 건 잡아드려도 네. 갑자기 뭐 전쟁이 터지거나 이런 일들은 제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저와 소통을 하면서 2024년도 자체를 정말 같이 끌고 나가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대응 방법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는데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지수 자체는 지루하게 느껴지실 텐데 네네. 그래도 2024년도 확실히 좀 올라가려는 기미가 시장에서도 느껴지기 때문에 2024년도를 이 기다리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시장이다. 그렇죠. 기다리자. 그렇죠. 2024년도 올라갈 테니 네. 지금 당장은 약간 지루하더라도 열심히 매집을 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4년도를 기다리면서 버티는 시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올해 마지막 대응 전략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QR코드 링크 들어가시면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지난주 특징주였던 유유제약과 위메이드 또 위메이드 맥스랑 위메이드 플레이가 40%까지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맞습니다. 네, 역시 수익률이 대단하신데 이 종목들 전망과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국제약품과 함께 엮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두 가지 종목 다 괜찮지만 네. 그래도 하나 또 골라줬으면 하는 그 심리가 있잖아요. 네. 이 두 개 딱 알려드렸을 때는 그래도 뭔가 더 명확하게 한 개를 더 꼽아줬으면 하는 그런 심리를 제가 제대로 간파를 해서 제가 유유제약으로 여러분들께 더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12월 7일 날 상한가가 나왔었고요. 상한가까지? 맞습니다. 상한가까지 나오고 네. 이제 제가 언급을 하고 나서 이제 월요일 저녁 방송이니까 화요일 날 뭐 시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셨더라도 40%가량 급등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못해도 20%는 여러분들 수익은 가져가셨을 수 있겠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는 이 폐렴의 유행 시기에 따라서 이 테마도 오르느냐 내려가느냐 이게 또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테마에 대해서 당연히 오래가는 테마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유행 시기가 대략 요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저번 주에 또 언급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저번 주 방송 또는 아니면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를 내가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다면 제가 코멘트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자, 제가 저번 주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사실 12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 단기 급등주 위주로 아무래도 접근을 하셔야지 이번 연도에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단기 급등주 대응 방법
저번 주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미 급등주 포착 방법, 이게 어떤 걸 사야 되는지부터 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과의 과정인 급등주 포착 방법부터 지난주부터 배포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매수하는 방법, 아, 내가 이 종목은 알았는데 어느 시점에 사야지 정확하게, 그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확실하게 좋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뭐 방송만 보셨으면 일단 매수는 쉬워요. 근데 매도, 아까 뭐 상한가도 나왔지만 2거래일 연속 음봉이 떴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는 매도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계좌에 뭐 30%, 40%까지 수익이 찍혔다가 이걸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가 정말 실질적으로 내 수익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급등주 매도 방법도 오늘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오늘 이후에 또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시면은 볼 수가 없어요. 뭐 위의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정해져 있는 이 방송 시간 내로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포착 방법은 저번 주에 나가긴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는 포착 방법까지 아실 수 있게 이 포착 방법 그리고 매수 그리고 순차적으로 매도까지도 그 방법에 대해 안내가 나갈 예정이고요. 제가 아무리 종목 괜찮은 거 알려드려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거를 매도해서 정말 수익 실현해 내셔야지 진짜 찐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법적인 부분은 웬만하면은 2024년도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2023년도 안에 내가 이거 정도는 정복하고 끝내겠다 생각으로 좀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 그룹주도 있었죠.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룹에서 대장주죠. 대장주이다 보니까 몸통이 좀 커요. 몸집이 네. 크면은 얘를 옮기려면은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지수 움직임 자체도 좀 미미하기 때문에 위메이드 그룹주 내에서의 위메이드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같이 봐드렸을 때 거래량은 확실히 위메이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린 이유로 10%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했었고요. 자, 그러면은 위메이드 맥스나 위메이드 플레이 뭐 안 봐야 되냐? 그냥 위메이드만 사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단가가 낮으면은 정말 빠르게 튀어 오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넘어가실 분들은 요 위메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룹주 쪽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렸었거든요. 자,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고 바로 다음날 매수를 하셨어도 뭐 30% 정도의 수익은 가져가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마음고생이 전혀 없어요. 사자마자 거의 바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 역시도 만 원대 단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금 30% 이상 위메이드 플레이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한 33%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종목 너무 괜찮은 거, 업종 괜찮은 거 다 잡아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도까지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톡방 들어오신 분들을 한해서 이 급등주를 포착하는 방법, 그리고 매수하는 방법, 또 매도하는 방법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2024년도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부하고 넘어가셨을 때 확실히 여러분들의 계좌는 달라져 있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단기 급등주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종목 리뷰 잘 들어봤는데요, 이제 오늘장 특징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로봇 관련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로봇이 2023년도에 가장 먼저 튀어 올라왔던 섹터였습니다. 네. 확실히 2023년도는 로봇으로 시작해서 로봇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제가 이 부분은 뭐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해서 이 로봇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조를 드렸어요. 게다가 정말 12월 달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확실하게 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개별 종목이 쏘아 올린 공이 이제 로봇 전체를 좀 움직이는 장이었습니다. 이 LIG 넥스원. 여러분들 제 방송 꾸준히 보셨다면은 제가 LIG 넥스원을 약 한 달 전에 이미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라는 거 다들 기억하실 건데요. 네. 자, 이번에 이 방위산업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기업이 미국 소재의 로봇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을 60% 인수를 하면서 로봇 관련주로 편입이 되고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증시의 강한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11월 초 정도에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10만 원 부근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시고 여기에서 개별 이슈가 튀어오르면은 뭐 추가적인 대응 가능하다. 하지만 10만 원에서는 한번 쉬어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자 11월 달도 그렇고 12월 달도 그렇고 계속 10만 원에서 보수적인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오늘 거래량을 동반해서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이런 이벤트가 딱 나와서 매수를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초보자 영역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좀 꾸준히 보시고 톡방에서 같이 함께 하셨다면은 정말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나 그냥 눈 감고도 매수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취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매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근데 오늘 또 급등을 했으니까 한번 봐야겠죠? 자, 제가 이 단계 급등주들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바로 거래량이에요.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눈여겨보고 지금 확실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지 시세가 나오잖아요. 오르든 내리든 하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일단 동반이 돼야 되고요. 자, 이 LIG 넥슨 호재 같은 경우는 장 마감 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전일.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개장 전부터 주가는 좀 상승의 흐름을 보였었고, 자, 여기에서 장 초반에 거래량이 이제 집중이 됐었지만, 내가 좀 더 2차적으로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단기 급등주 매수 방법을 좀 정확하게 아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방법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후 2시 같은 경우는 제가 홍콩 증시가 다시 개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거래가 활발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오후까지 끌고 갔을 때는 이런 타임, 이런 디테일이 정말 수익의 격차를 벌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꿀팁들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 방송에서 다 다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톡방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정보들 저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많이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시는 게 좋지 저 혼자 알고 있어 가지고 막 희열을 느끼거나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톡방 들어오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내가 수익을 확실히 내보겠다라는 의지만 보여주신다면은 이런 꿀팁들 정말 많으니까 방출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 LIG 넥슨은 어떻게 보면 자랑이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때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려가지고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로봇 관련주에서 내가 무엇을 보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류진 로봇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로봇 관련주예요. 네, 로봇 관련주인데 자 9월 달까지 시세를 좀 강하게 주다가 지금 약 만 원대 정도에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유진 로봇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파헤쳐 보면은 단순히 로봇으로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전쟁이 두 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전쟁이 종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무기와 관련된 게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유진 로봇이 그런 이제 종전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단순히 로봇 관련주라고 해서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선별적으로 까다롭게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서 로봇 관련주에서도 정확하게 매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 부분 매수하는 게 끝이 아니죠. 매도까지 하셔야지 여러분의 진짜 수익이죠. 이 매도하는 방법은 제가 이 톡방 입장하시면은 뭐 포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매수하는 방법, 게다가 제일 중요한 매도하는 방법까지도 정말 내 수익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모든 토끼를 다 잡으셔가지고 내년도는 확실하게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둘 다 매수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매수 의견이긴 한데 네. 확실히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시세를 좀 많이 줬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좀 그렇죠. 그래서 짧게 네. 그냥 밀당하듯이 물어보시네요. 조금씩 물어보시네요. 네네. 네. 근데 하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유진 로봇 쪽으로 조금 더 재료가 풍부하니까 매도 방법만 확실하게 갖고 가신다면은 네. 충분히 혼자서도 안전하게 대응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정확한 매도 타이밍 이런 건 노란 톡방에서 알려주실까요? 그렇죠. 이게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네. 다양한 종목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방법. 그렇죠.
들어오셔가지고 이 매도 방법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언제 팔아야지 최적의 타이밍인지 이것만 잘 알고 가시면은 어느 종목에도 다 적용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LIG 넥스원과 유진 로봇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시장에서 확실히 특징을 보였었던 그 종목들, 과연 내일도 오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와이더 플래닛 관련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자에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배우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가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하면서 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두 배우님들 다 좋아하는데 유독 이 이정재 배우님에 대해서만 제가 강조를 해놨어요. 자, 이 부분은 확실히 내년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정재 씨가 뭐 특정 정치인과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세가 좀 강하게 올랐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러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시장은 내년도 총선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와이더 플래닛 자체만으로도 뭐 집중을 해보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엮여서 보면은 조금 더 강한 시세도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지금 제가 증권스쿨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유상증자, 무상증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확실히 뭐가 중요하죠? 호재인지 악재인지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호재이다. 대부분 호재로 거의 90% 이상으로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와이드 플래닛 관련주에는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와이더 플래닛부터 볼게요. 뭐 차트 분석을 크게 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안 팔았어요. 점상으로 끝이 났습니다. 상한가가 나왔고요. 뭐 추가적인 뭐 매물 전혀 없이. 자, 이거는 증시가 일단 주가 자체가 오르려면은 누군가가 매도는 해야 돼요. 갖고 있던 걸 팔아야지 새로운 사람이 웃돈을 주면서 매수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판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와이더 플래닛은 내일 역시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T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와이더 플래닛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조금 얽히고 설켰어요. 와이더 플래닛의 채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채권 투자를 한 거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초록빛 미디어. 자, 초록빛 미디어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초록빛 미디어가 최대 주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관계는 초록빛 미디어가 와이더 플래닛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 TN 엔터테인먼트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오늘 상한가가 나왔어요. 게다가 이런 장기 이평선. 자, 제가 지금 차트를 가져온 게
여기 중간중간에 뭐 노란 색깔 선도 있고 빨간 색깔 선도 있고 선들이 정말 많아요. 그중에서 이 회색깔 선은 보시면은 가장 움직임이 적어요. 완만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이고요. 이 장기 이평선에 돌파나 뭐 밑으로 깨는 이탈이 발생하면은 시세보다는 거의 뭐 추세가 강하게 변동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힘으로 장기 이평선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 단기 급등주, 단기주를 대응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래량이 장 초반에 발생을 하고 이제 뭐 10시 후반부에도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자, 초반 거래량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때 10시 후반부에 있었던 거래량은 자, 거래량은 매수와 매도가 만나야지 하나의 거래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거래량은 약간 일부의 매물 출회도 있었죠. 매도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매도가 조금 더 우세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고 하지만 이때다 싶어서 나머지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서 상한가로 끝이 났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추가적인 상승세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시장 자체에 크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이런 총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투자자를 좀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총선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이 변동성이 강하다. 물론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확 올랐다가 확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뭐가 중요하다? 매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와이더 플래닛. 아까 봤었죠. 와이더 플랜이 먼저 봤었고 그리고 이 위즈윅 스튜디오 그리고 아까 이정재 그리고 정우성 배우님이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 컴퍼니까지 이 세 개의 회사가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에 또 관련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세 자체가 11월 달에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반등세가 들어왔고 마찬가지로 여기 장기 이평선 강하게 누르고 있었던 저항을 뚫으려면은 강한 힘이 필요하겠죠. 뭐 이렇게 쬐끔쬐끔쬐끔쬐끔 이렇게 친다고 해서 쉽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쳐야 돼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고 자,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자체에서 자, 장 초반에 한번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쭉 올랐죠. 갭을 발생시켰어요. 자, 그리고 10시 초반부에 한번 매물출에 있었습니다. 거래량 동반하고 제가 거래량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거래량 자체는 매수와 매도가 만나는 거예요. 그중에서 누가 더 힘이 강하게 결어져서 이겼느냐에 따라 이 캔들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10시에 거래량 동반해서 음봉이 한번 떴지만 앞서 봤던 종목처럼 바로 투자자들이 줍줍을 하고 매수세가 쭉 유지가 되면서 상한가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관련주들, 와이드 플래닛 관련주들은 내일도 좋은 시세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세를 주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 방법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오늘 또 톡방 들어오신 분들의 한정해서만 급등주로 포착하는 방법. 일단 무슨 종목을 사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포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종목은 알았어. 하지만 누구보다 확실하게 좋은 가격에서 매수하고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매수 방법도 안내해드리고요. 자,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경우 정말 허다하게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겪으시면 안 되겠죠. 이쯤에서는 적어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 방법, 매도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2023년도 얼마 안 남았고 2024년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딱 이 세 개만 제대로 가져가시더라도 2023년도 확실하게 잡은 거라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수익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제대로 기본기만 다지신다면은 내년도 충분히 수월하게 혼자서도 대응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적인 것만 제대로 잡고 가자. 이번 23년도 이게 목표다라고 잡으신다면은 확실히 여러분들 2024년도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계좌에 찍히는 그 금액조차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내가 어떤 게 문제인지, 물론 여기서 매수는 되게 대부분 매수는 되게 잘하실 거예요. 근데 매도가 좀 약하신 분들이 있고 오히려 나는 빨리 나오는 방법은 아는데 뭘 사고 뭘 팔아야 되는지 잘 모른다.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에 따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 공략하시고, 사실 이거 제가 뭐 여러분들께 교육 자료를 나눠 드리지만 보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최대한 쉽게는 써드렸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를 그냥 괴롭히세요. 귀찮게 해서 이거 좀 이해 좀 시켜달라고 하면은 전 너무 좋아요. 저는 딱 잡아놓고 이해시켜드릴 때까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열정적인 분들이 저는 확실히 이 시장에서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열정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그의 배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또 방출해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 같이 가져가신다면 오히려 수익보다는 훨씬 더 얻는 게 많은 2023년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응 방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순차적으로 입장하셔서 딱 오늘 50분 방송 한정해서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나중에 들어오시면은 사실 위쪽에 내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실 수가 없어요. 확인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톡방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앵커님께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유제약처럼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는데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무료 강의 자료랑 또 히든 종목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들어오시면 저희가 다양한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까지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강의 자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해본 종목은 보령입니다. 보령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이 K캡에 대한 판권 계약이 유력해지면서 이 보령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가의 움직임이 긍정적이었는데요. 자, 제가 조금 힌트를 드렸었어요. 내년도, 2024년도, 과연 어떤 업종이 주도해서 올라갈까?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업종은 바로 이 제약입니다. 자, 제약에서 지금 시장, 사실 고금리 상황에서 뭐 금리는 낮아진다고 하는데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에, 그리고 고금리 상황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안 오르느냐? 아닙니다. 이런 시장 컬러에 맞춰서 올라가는 업종들은 따로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이고요. 특히 이런 시장에서 가끔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신약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신약 개발한대 하면서 뭐 5배, 뭐 10배까지도 급등하는 그런, 급등이 아니죠. 뭐 폭등이죠. 폭폭등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제약주들이 나오는 시기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주에서도 조금 더 알짜배기가 될 수 있고 정말 나의 계좌를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같은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약하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정말 미친 듯이 시세를 분출하는 애들이 있어요. 당연히 미친 듯이 시세를 분출하는 애들을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보령 같은 경우도 이런 신약과 관련해서 눈여겨보실 만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 추세가 제일 중요하죠. 그중에서 우리는 상승 추세가 제일 좋죠. 하락 추세보다는. 자,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인 상승 추세의 패턴을 가져가고 있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처음부터 지지라인 치고 저항대 치고 지지라인 치고 저항대를 쳤어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좀 내려올 수 있겠죠. 당연히 내려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이거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매수하는 방법, 빨리 올라갈 수 있지만 누구보다 가장 베스트의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 방법, 가격도 중요한데 타이밍도 중요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론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 톡방 들어오셔서 반드시 잡아가시면은 이 보령 관련해서도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나 조정 나오는 줄 알았어. 원래 이거는 이때 매수하는 게 최적이야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시세 흐름이 좋았는데요. 우선 거래량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확실히 전날엔 거래량이 바닥이었죠. 자, 여기 보시면 바닥이에요. 장 초반에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9시 후반부에 거래량이 미친 듯이 터졌죠. 그때 시세 분출이 강하게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좀 특징을 하나 잡아드리자면은 마지막 파동이 가장 화려하다. 정말 불나방들이 들러붙기 딱 좋은 그런 시세 분출을 보여준 다음에 쭉 사그라들어요. 그러면은 후반부에 이때쯤 들어갔어. 막 그냥 영원히 올라갈 것 같은 그 기세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딱 달라붙기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 여기서 뭐 손절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고민을 하면서 시장이 끝났어요. 그럼 당연히 요거를 대기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내일이든 뭐 너무 빠르게 시세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청산하고 싶어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 방법만 정확하게 알았더라면은 거래량 딱 들어왔어. 그리고 요 시점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토대로 매수를 해 나가고 매도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거래량 폭발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파동이 가장 화려할 때 요것도 매도하는 방법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아셨다면은 여기서 이쯤에선 최소 매도를 하고 혹시 매수와 매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얘는 이미 시세를 줄 만큼 줬구나 오늘. 그러면은 잠시 관망해야지 라는 전략까지도 세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또다시 매수 타이밍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돈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사면 안 돼요. 종목도 함부로 사면 안 되고 타이밍도 함부로 사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딱딱딱 지켜서 나가는 투자자만이 이 시장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수익이 다 돌아가지 않아요. 시장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잡는 거 그리고 매도 타이밍도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잡아가는 방법 알아가시면은 너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요. 오히려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단기 급등주. 사실 이게 단기 급등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자, 장기로도 볼 수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제가 다 디테일 잡아드려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12월 한정에서는 단기 급등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셔야 이번 연도를 좀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포인트를 좀 단기 급등주로 잡아드렸고요. 자, 포착하는 방법,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종목을 알아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최종적으로 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잡아가셔야지 안정적인 매매 가능하시고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추측건데 아마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을 이미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보실 거고 그리고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하진 않는데 관심까지는 있어. 근데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요.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든지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게 뭔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여러분들 그런 슬픈 예감이 드신다 하면은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잘못한 거 확실히 바로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도까지도 안정적으로 수익 랠리 가져가실 수 있고요. 자, 지금 주식에 관심만 보이고 있는 분들, 하지는 않고, 관심만 보이고 있는 분들. 사실 재테크를 제가 뭐 이걸 업으로 하고 있지만 재테크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속 노동을 하죠.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노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돈이 없어. 집 하나 못 사. 차 하나 제대로 못 사. 라는 결과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은
좀 잔인할 수 있겠지만 정말 계속 가난해지실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하시는 분들은 나아요. 뭐라도 하니까. 근데 아예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언젠간 뭐 때가 오겠지, 나 하고 싶은 때가 오겠지, 그렇게 계속 시간만 가거든요. 근데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럼 나 이제 제대로 해보고 싶어 하면은 정말 도화지 같으신 분들이에요. 제대로 첫 단추 꿰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적인 것만 확실하게 잡고 가시면은 초보 투자자분들도 생각보다 쉽게 수익 내실 수 있거든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뭐 하나라도 해보자, 한 주라도 사보자, 이 방법에 맞춰서 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확실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노후 준비는 확실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버티예요. 에코프로 그룹주 관련해서 워낙 핫했었고, 이 에코프로버티도 최근 상장을 한 뒤로 계속 이 관련 해서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었는데요. 자, 이번에 신규 상장 특례 편입에 기준에서 뭐 코스피 200, 코스피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200개 상위 종목, 그리고 코스피 100, 100개 상위 종목, 코스피 50, 그냥 상위 종목에 계속 쭉 편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규모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종목이 가볍지가 않아요. 무거워요. 자, 무거운 종목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냥 무거운 무게감이 있어요. 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않죠. 좋게 말하면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좀 안 좋게 얘기해보면은 안 움직여서 기간 대비 수익률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머티는 확실히 기업의 시총이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른 시세 분출을 기대하시면은 조금 아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상장한 이래로 에코프로를 사지 못했던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었는지 쭉 올랐어요. 그리고 자, 5일평선 지지 여기 중요하죠. 자, 제가 단기 급등주,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조금씩 꿀팁 방출하고 있어요. 이 단기 급등주의 특징 중 하나가 5일평선, 요 빨간 색깔, 5일평선 지지를 타고 올라간다라는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머티는 규모 자체는 있었지만 정말 전형적인 단기 급등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다. 만약에 내가 에코프로머티를 샀어요. 사고 나서 제가 안내해드렸던 뭐 매수 방법, 매도 방법 다 아셨다면 최적의 타이밍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었겠죠. 당연히 5일평선 타고 올라갔으면 5일평선 깨졌을 때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또 이런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다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요거 잡고 가셨으면 에코프로버티 누구보다 높은 가격에서 파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세 흐름이 약 요거 조금 지워볼게요. 제가 글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자, 10만 원, 대략 뭐 10만 원대 가격을 방어하면서 위쪽에는 약간의 움직임이 많이 느려지긴 했죠.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15만 원 선에서 좀 막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히 기업 시총 자체의 규모가 커졌다 보니까 움직임은 느려질 겁니다. 그리고 2차전지, 이번 연도 너무 잘 갔죠. 내년에도 잘 갈까요? 보통 시세가 강하게 올랐던 애들은 쉬어요.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쉬어간다의 개념이에요. 이 쉬어가는 타이밍에 나 새롭게 같이 좀 쉬어볼래. 그럼 계좌도 쉬게 됩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는 조금 더 까다롭게 매수를 하시고 조금 더 시세를 강하게 줄 수 있는 업종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시면 확실히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요. 자, 이 최근에 하반기에 상장 이벤트가 너무 많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시장에서 부각은 좋은데 이제 약간의 약발이라고 하죠. 약발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거래량 동반하고 강세 흐름 보인 다음에 쉬어가죠. 쉬어가고 자, 그다음 거래량 동반해서 쭉 올렸어요. 올렸는데 직전 고점을 못 넘겼어요. 마치 그런 것 같죠. 심폐소생술로 숨만 붙여가지고 살짝 뛰어오른 다음에 밑으로 빼버리는 그런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버티는 신규 매수는 자제해 주시고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잘 풀어가셔야겠죠. 뭐 매수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톡방에서 알려드리는
뭐 포착 방법, 매수 방법 다 중요한데 특히 에코프로머티 들고 계신 분들은 요 매도 방법이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언제 팔아야 되느냐, 지금 팔아도 되느냐 요 부분을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는 요 방법 너무 중요하거든요.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관련주들 좀 대응을 하신다면은 12월 안정적으로 좀 정리하시고 새로운 종목도 담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요렇게 가시면 되죠. 매도를 하고 나서 무엇을 포착하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이 방법까지 다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이거 제가 50분 이제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시간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방송을 좀 천천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을 좀 많이 했나? 그래가지고 방송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일진전기 관련해서는 제가 좀 넘기겠습니다. 일진전기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들어오시고요. 전 일진전기에 별표 하나. 일진전기 이거 설명 너무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설명 못 해드려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듣고 싶으신 분들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를 위해 달려왔죠.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선물 종목 오늘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지금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유소 가면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하네요. 이번 연도 이제 오니까 좀 마음이 편안한데, 자, 이 기름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업종이 이 원자재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너무 힌트가 나왔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내년도에 인수합병 완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제가 가져온 거는 항공 관련주입니다. 항공주예요. 자, 그래서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바닥에서부터 대략 이제 9,390원에서부터 시세 흐름이 쭉쭉쭉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요 부분도 요 파동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시간 관계상 궁금하신 분들 톡방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한번 눌림이 나타나고 지금 이평선들 지지 잡아주고 대기 심리가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지지를 잡아주고 있고, 자, 제가 거래량 중요하다고 했죠.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차트를 제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약간 죽어간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죠. 근데 이거를 뭐야? 힘이 약해져? 얘 하면 안 되겠네가 아니라 힘을 응축하고 있는 거예요. 힘 응축. 자, 그러기 때문에 쭉 힘을 모았다가 추세가 발산되면은 굉장히 강한 힘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 삼각 수렴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이 삼각 수렴의 끝에까지 왔어요. 정말 여기 꼭지점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는 올라가면은 충분히 좋은 시세 줄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톡방 들어오시면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매도하는 방법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이 선물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우리 이 종목만 매수할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매집해 나갈 건데 어떻게 포착해야 되는지 포착 방법. 자, 그리고 포착해서 어떻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어떤 가격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내 수익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 매도 방법에 대해서도 다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 시간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2024년도에도 저랑 안정적으로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급등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끝내기 전에 노란톡 입장하면 정확히 어떤 혜택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드릴 수 있는 혜택은 좀 확실하게. 이 단기 급등주 이걸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니까 뭐 종목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정말 길게 봤을 때는 이 방법을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들어오시는 분에 한정해서만 제가 이거 안내해드리니까 꼭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고 또 히든 종목 설명이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시간에 좀 쫓겼어요. 그럼 힌트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항공주는 시그니처 컬러가 주황색이다. 아, 주황색이요? 네, 주황 색깔의 항공사를 생각해 보시면은 저 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비밀입니다. 톡방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자세한 그런 매수 타이밍이나 목표가 이런 것도 다 알려주시는 거죠, 같이? 아, 그렇죠. 초보 투자자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 톡방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